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MBTI 이야기를 인프피가 또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바로 T들의 세상에서 F가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MBTI 비율을 살펴보면 ST형이 제일 많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근거는 없습니다. ST 그리고 SJ 유형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TJ 유형이 많다고 할수 있겠죠? 이런 T들의 세상에서 F가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었죠? 너 T야? 이런 유행어가 있었는데요. 이 말의 뜻은 공감 능력 없니? 이런 말이었죠. T들은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 T야?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공감 능력이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T 유형은 사고를 중심으로 합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사실적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T입니다. 그리고 F 유형들은 정서적이고 감정을 중시하는, 관계를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T보다는 F가 조금 더 공감 능력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T들이 공감 능력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T들도 사람이니까요.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F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딱딱하고 논리적인 그리고 정말 감수성이 없어 보이는 이런 T들의 세상에서 F가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T들에게는 T들의 세상에서는 첫 번째 F들은 효율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F들이 T를 만났을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를 제일 많이 듣게 되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이분들은, T들은 답이 명확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효율적인가를 따지는 사람들이 T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T들이 만든 세상에는 효율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을 때 T들은 그것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를 따지기 때문에 정말 얼토당토안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아, 얘또 쓸데없는 헛소리를 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말을 생각을 T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F들은 이 T들의 세상에서 살아남게 되려면 쓸데없는 소리는 줄이고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그 성과를 추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일에 있어서도 성과 중심적으로 해야 되죠. 내가 얼마나 뭐 밤새고 이런 것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만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뭐 밤새서 했는데 다 못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숙제는 완벽하게 끝내야 되는 겁니다.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결과가 프리젠테이션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일을 해서 못했습니다. 이것은 변명밖에가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모든 것을 할때 효율성, 성취 지향성을 추구하라. 이렇게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T 유형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바라지 마세요. T들은 공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T들이 많은데요. 여자친구가 공감을 바라면 정말 질색팔색합니다. 그나마 연인 관계에서 초창기에 꿀 떨어질 때만 공감을 해주는 척 하는 것이지 사실은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F들은 T들에게 공감을 바라지 마세요. 제가 T 유형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일 얼척이 없었던 말을 하나 해드리면 뭔가에 대해서 싸웠을 때이 정도 사과했는데 그만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티가 있었습니다. 된거 하나도 없죠. 그 정도로 안 되니까 계속 화가 안 풀리는 건데 티들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공감을 안 해주는 게 문제죠. 특히 싸웠을 때 만약에 사과를 할 경우에 티들에게는 바로 사과를 하십시오.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결 방법까지 제시를 하는 것이 T들에게는 맞는 사과 방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을게 라고 말해주는 것이 T들에게는 정말 퍼펙트한 사과 형식인 거죠. 그런데 F들은 반대입니다.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변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F 유형들에게 사과를 할 때는 무조건적인 인정. 아, 정말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엎드려 주는 것이 F들에게는 맞습니다. 그 F의 감정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바로 정확한 F 유형에게 맞는, 맞춤형 사과 방식인 거죠. 그래서 회사를 다닐 때도 업무적으로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가서 이래서 업무가 틀렸는데 다음번에는 요거를 고쳐서 제대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T 유형의 상사에게 맞는 사과 방식이고요. F 유형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진짜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그나마 사과가 받아들여진다는 것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과를 한다고 해서 하면 벌은 나빠진다라고 하면서 안 하는 T 유형분들이 있어요. 너희들 벌은 나빠져서 안 돼. 이러면서 그런 분들 존중합니다. 그 신념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첫 번째는 효율성을 추구하라. 두 번째는 공감을 바라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징징대지 마라입니다. T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합리적이고요. 사고가 그냥 직선적이에요. 근데 F들은 물결식으로 감정이 요동치죠. 그래서 징징댈 때가 있습니다. 안 되는데 막 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사달라고 했는데 F 유형의 아이가 이거 좀 사줘 아빠 이렇게 했는데 T 유형의 아빠는 안 돼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대고 징징대면 안 됩니다. 어떻게 T들의 마음을 바꿀 것인가? 아까 효율성을 추구하라고 했죠? 아빠, 내가 이걸 사주면 내가 공부를 해서 반 10등까지 한번 노력해 볼게. 이런 식으로 성과를 제시하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죠. 그러면 T 아빠가 또 무조건 사주냐? 그건 아닙니다. 알아서 내가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협상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해줘, 사줘, 여행 가줘, 놀러 가줘, 뭘 사줘.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징징대서는 T들의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니까요. 쿨하게 인정하고 효율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T 라이팅에 굴하지 마라입니다. 사실 T들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거나 하지 않습니다. 논리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바뀌지 않는 분들이 T 유형들인데요. T들이 잘한 게 바로 이 T 가스라이팅입니다. 거짓말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T예요. 합리적인 이성은 도덕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꼽준다고 하죠. 그 꼽주는 것들은 비꼬고 꼽주는 것들은 보통 T들이 많습니다. 편견인가요? 제가 느꼈을 땐 그래요. F들은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비꼬고 하진 않죠. 뒤에서 징징대거나 그렇게 하겠지만 비꼬진 않는데 꼽주는 것들. 근데 이렇게 꼽을 당하고 나면 제일 무너지는 게 F 유형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 그렇게 하다가는 이도 저도 안 돼라고 하면 T들은 네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F들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T 라이팅에 굴하지 마세요. 남들의 판단, T들의 판단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해야 됩니다. T든 F든. 다섯 번째, F만의 따뜻함을 잃지 마세요. T들은 공능제라고 하죠. 공감 능력 제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T들도 사실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T들이 냉혈 한이냐? 그건 아닙니다. T들은 자기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간도 쓸개도 빼줄 만큼 따뜻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자기 바운더리에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근데 F들은 안 그렇죠. 그래서 이 T들이 학교 다닐 때 보면 쟤는 니랑 안 친한데 왜 쟤한테 잘해줘? 이렇게 묻는 T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수 없다는 거죠. 쟤랑 니랑 안 친한데 왜 저렇게 다정하게 말하냐? 이런 식으로. 근데 F들은 아니죠.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그렇게 다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F만의 따뜻함을 잃지 마세요. 그 따뜻함이 세상을 좀더 아름답고 다정하게
만들어가는, 살만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유형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F유형의 사람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다섯 가지 얘기를 해드렸죠? T들의 세상에서 F가 살아남는 법. 1번, 효율성을 추구하라. 2번, 공감을 바라지 마라. 3번, 징징대지 마라. 4번, 티 라이팅에 굴하지 마라. 5번, 따뜻함을 잃지 마라. 여섯 번째는 자기 객관화를 하라입니다. 지금은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필요한 세상이에요. 예전에 제가 자기 객관화에 대한 사색을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현실은 객관화가 필요한 것이죠. 객관화가 되어야지 자기 발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과를 내는데 좀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맞추지 않으면 빠르게 도태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을 갔는데 청바지를 입고 갑니다. 근데 이 T들의 세상에서는 면접에 청바지는 아닌 것이죠. TOP가 있는데 정장을 입고 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냥 나는 거기에 맞추기 싫다. 세상에 나를 맞추기 싫다. 이러면서 청바지 입고 가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근데 지금의 이 T들의 세상에서는 물론 아닌 회사들도 있겠지만 보통의 회사는 정장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맞추는 그런 객관화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 아파서 죽 먹었어. 이렇게 말했을 때 T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죽 먹었어? 그렇게 말하죠. F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F들은 괜찮아, 어디가 아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더 나아가서 나배 아파서 죽 먹었어 이렇게 말했을 때 T들은 무슨 죽 먹었어? 병원 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F들은 어디 아파? 괜찮아? 병원 같이 가줄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정말 다르죠? 그렇지만 T와 F는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 유형이 다르더라도 모두가 공존해 가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영상 이야기하면서 T들과 F들이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T들의 세상에서 이 F들이 조금 더 따뜻함으로 T들을 감싸 나가면서 함께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이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